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앗간 참기름 장인입니다. 들깨 칼국수나 들깨 수제비를 즐겨 드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 전문점에서 맛집에서 사용하는 깊이 들깨 가루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 맛집에서 사용하는 칼국수용, 수제비용 들깨 가루인데요. 가장 품질이 좋은 정품 들깨가루입니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맛을 위해 100% 애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두고 판매하고 있지 않고 애약 후 바로바로 당일 만들어 당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깨는 중국 길림산 왕들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씨알이 크고 수율이 좋으면서 품질이 국내산 들깨와 가장 비슷합니다. 칼국수 들깨가루는 맛과 향, 풍미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 길림산 왕들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항상 저온 저장고에 냉장,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애약이 들어오면 당일 바로바로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칼국수 들깨가루나 수제비 들깨가루를 만들 때는 일일이 손으로 수공으로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계로 씻는 것보다 조리를 사용해서 수공으로 두세 번 씻어주면 먼지나 흙, 모래 등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수공으로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빼준 후 바로 솥에서 볶아주는데요. 들깨 본연의 고유의 맛과 향, 풍미를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볶는 과정에서 볶는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볶으면서 손으로 비벼보면 속 알맹이가 백색이 되는데요. 그 백색이 노랗게 변하지 않고 백색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들깨 가루를 만들었을 때도 색깔이 하얗게 나와야 됩니다. 습만 제거된 상태인데요. 볶으면서 볶는다는 느낌보다는 솥에서 말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숙련된 기술이 요합니다. 칼국수용 들깨 가루는 하얀색이 나게 볶는 방법과 노란색이 나게 볶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얀색이 나게 볶아드리면 들깨 고유의 향과 맛, 풍미가 좋고 노란색이 나게 들깨가루를 만들어드리면 고소한 맛은 강하게 나지만 들깨 고유의 맛과 향, 풍미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들깨 칼국수나 수제비를 하얗게 만든 들깨가루로 요리를 하면 들깨 본연의 맛과 향, 풍미가 좋습니다. 노랗게 만든 들깨가루로 요리를 하면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은은한 들깨 본연의 향과 맛, 풍미는 하얗게 만든 들깨가루보다 떨어진다고 하여 대부분의 전문점에서는 하얗게 많이 만들어 달라고 예약을 하시죠. 칼국수용 들깨가루는 껍질을 두번 벗겨줍니다. 한번 벗겨주고 또한번 벗겨주는데요. 많게는 세 번까지도 벗겨드리고 있습니다. 들깨 껍질이 많이 들어가면 먹으면서 깔끔한 맛도 있고 보기도 좋지 않다고 해서 대부분 하얗게 껍질을 많이 벗겨달라고 합니다. 직접 들깨를 볶아서 껍질을 벗기면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들깨 2kg가 필요합니다. 수율이 50%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가루는 정품 들깨가루입니다. 가장 품질이 좋고 맛과 향, 풍미가 좋아 전문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이런 들깨가루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마 구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칼국수 들깨 수제비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깊이 들깨 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